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원한 얼갈이 오이 물김치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. 얼갈이 한 단 1.2kg은 깔끔하게 다듬어 취향에 맞는 길이로 썰어 주거나 손으로 뚝뚝 잘라준 후 얼갈이의 흙 묻음 정도에 따라 한 번에서 두 번 씻어주고 절임을 합니다. 절임을 합니다. 생수 10컵 2000ml에 천일염 1컵 반 300ml를 깔끔하게 녹여주고 씻어놓은 얼갈이를 소금물에 담궈 충분히 적셔준 후 절여줍니다. 소금을 뿌려 절임하는 것보다 소금물을 만들어 절임하는 것이 절임 시간도 절약되고 골고루 절임이 됩니다. 절임하는 시간은 총 30분으로 15분에 한 번 위아래로 뒤집어 골고루 절임이 되도록 해줍니다. 얼갈이를 절임하는 동안 오이 3개는 꼭지를 잘라내고 4등분으로 잘라준 후 오이 속을 긁어냅니다. 오이 무름의 주범은 물기 많고 물컹한 오이 속 때문입니다. 깔끔하고 변하지 않는 아삭한 오이 맛을 위해 속은 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. 이어 쪽파 100g은 5cm 길이로 썰어주고 알싸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 4개는 어슷썰기입니다. 물김치 국물의 베이스가 될 채소 끓이는 데 사용될 냉장고 속 채소는 모두 좋습니다. 양파, 무, 대파를 썰어줍니다. 채소를 모두 썰어주었으면 생수 10컵 2000ml에 구수한 맛을 내줄 북어대가리 2개와 얇게 썰어놓은 무 200g, 양파 150g, 대파 한 뿌리를 넣고 강불에서 끓여줍니다. 국물이 끓어오르면 가스불을 중불로 낮추고 10분간 더 끓인 후 체에 받쳐 채수를 내려줍니다. 맑게 내려준 채수는 차갑게 식혀줍니다. 얼갈이 절임 15분이 지났으면 위아래로 뒤집어주고 소금물에 썰어놓은 오이를 푹 담궈 15분간 더 함께 절임을 합니다. 소금의 염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이는 너무 오래 절이면 쓴맛만 나고 아삭한 식감은 떨어집니다. 밀가루 풀을 쑤어줍니다. 생수 1컵 200ml에 밀가루 듬뿍 한 큰술을 멍울 없이 곱게 풀어준 후 냄비에 쏟아 중불에서 주걱으로 저어가며 농도가 생기고 부르르 끓을 만큼 끓여주고 완성된 밀가루 풀 역시 차갑게 식혀둡니다. 믹서기에 갈아줄 채소를 썰어줍니다. 시원하면서 깔끔한 국물 맛을 내줄 홍고추 6개와 역시 시원함과 단맛을 가미해줄 배 2분의 1개 200g을 믹서기에 쉽게 갈리도록 썰어줍니다. 이어 통마늘 8알과 새우젓 2분의 1컵 100ml, 고춧가루 2큰술, 그리고 쉽게 갈리도록 생수 2분의 1컵 100ml를 부어 곱게 갈아서 준비해 놓습니다. 총 절임 시간 30분이 되었으면 알맞게 절임된 얼갈이와 오이를 두 번 헹구어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. 물김치 국물을 만들어줍니다. 차갑게 식혀둔 채수 8컵 1600ml에 쑤어놓은 밀가루 풀을 체에 걸러 멍울을 걸러낸 후 배보자기를 준비해서 믹서기에 갈아둔 양념을 부어 조물조물 주물러 고운 고춧물을 뽑아줍니다. 고운 고춧물이 빨갛게 내려졌을 때 국물 양념을 합니다. 생강청 1큰술과 설탕 1큰술 그리고 천일염 1큰술 반입니다. 이때 단맛과 짠맛은 기호에 맞게 맞추되 국물의 간이 간간해야 익어서 간이 맞습니다. 간이 맞춰졌으면 물기 뺀 얼갈이와 오이에 썰어놓은 향신채소인 청양고추와 쪽파를 얹어준 후 완성된 물김치 국물을 싹 부어주면 벌써 시원한 여름별미 얼갈이 오이 물김치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